거의 다 깼다 거의 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우 아까워. 아 거의 다 깼는데. 아. 아들. 어? 다리 떨지 마. 푹 나가. 알았죠? 오, 오. 너 진짜 말 안 들을래? 응? 내가 왜 다리를 떨고 있지? 응. 엄마! 다리가 자기 맘대로 혼자서 막 떨고 있는 건데? 응. 그리고 너 방송 끝냈어? 아니 아직 조금 이따 할게. 지금 빨리 가서 해. 아이 조금 이따가. 야 너 안 되겠다.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어. 정신교육? 어,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들이 받는 교육이 있어. 무슨 그런 교육이 다 있죠? 엄마? 이분이 저 교육시켜주실 선생님이야. 선생님? 강남에서 정신교육의 1등 과외 선생님이야. 아니 근데 무슨 선생님이 군인 아저씨야? 반갑게 오늘 내가 너의 정신상태를 확실하게 고쳐주도록 하겠대. 어머님은 자리 좀 비켜주십시오. 아 네 여기다 대요. 뭔가 불안한데? 자 지금부터 정신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말고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모든 말은 다 나 까로 끝냅니다. 알겠습니까? 다 나 까? 알겠습니까? 알겠다! 반말하지 않습니다. 그럴까? 지금 장난합니까? 그렇게 보이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다나가로 끝내라 그래서 그런 건데. 정신 상태가 엉망입니다. 엎드려 뻗쳐? 네? 대답은 알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엎드려 뻗쳐? 알겠습니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하나 정신 둘 통일. 하나 둘 토끼 하나 더 이상 둘 못하겠다 하나 나 좀 둘 살려줘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우 전기 오는 것 같아. 너무 힘듭니다. 남자가 힘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남자라고 하면 이 정도 근육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육 없어 보입니다. 예리한 눈 칭찬합니다. 이제 일어서.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저 쪼그려 뛰기 실시합니다. 이 선생님이 하는 걸 잘 보고 따라 하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똑바로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알겠습니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이제 알겠습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안저 쪼그려 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꼭 안자 쪼그려 뛰기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하십시오. 알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선착순 달리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저기 문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저 문 찍고 오는데 5초 드리겠습니다.
5초가 넘으면 다시 한번 뛰는 겁니다. 자, 실시! 실시! 야! 5, 4, 3, 2, 1, 5초 지났습니다. 다시 뛰어갔다 옵니다. 저기 그 5초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다시 뛰어갔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야! 5, 4, 3, 1, 땡! 어머냐!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다시 뛰어갔다 옵니다. 5초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저기 그 5초 안에 갔다 오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똑바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5초 세겠습니다. 시 자, 오! 봤습니까? 지금 여기 앞에만 이렇게 왔다가 온 거 아닙니까? 그건 제 몸이 너무 빨라서 그렇게 보인 겁니다.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은데. 예리한 눈 칭찬합니다. 예? 자, 다음은 식탁으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식탁으로 이동! 예! 잘 먹겠습니다. 잠깐! 이 밥도 딱딱 절도 있게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응? 절도 있게요? 대답은 다 나까로 합니다. 아, 절도 있게. 밥 먹겠다! 실시! 흘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흘렸습니다. 이렇게 먹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잘 보십시오. 앞으로 치찜. 예? 앞으로 치찜. 앞으로 치찜. 저기 근데 뭡니까? 방금 선생님도 밥 흘린 거 다 봤습니다. 예리한 눈 칭찬합니다. 어찌? 자, 밥도 먹었으니 소화도 시킬 겸 노래 한 곡 부릅니다. 노래요? 다 나까. 무슨 노래 말입니까?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마음을 불러봅니다. 알겠습니다! 나 쉽게 괴롭다 잊으시고 아 고마워라 스승의 자랑. 아. 잠깐 멈춥니다. 예? 어머니의 마음에서 왜 스승의 사랑이 나옵니까? 조금 헷갈렸죠. 다 나까. 헷갈렸다. 반말하지 않습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힘 있고 절도 있게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잘 보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노래 준비. 야! 노래 실시. 나 제게 녹다 있고. 아주 잘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어머,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언제든지 또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어요. 또다시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면 선생님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두두두두두. 너 숙제 안 하니? 아이 좀 이따가. 너 정신교육 선생님 좀 부른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하기 싫네. 아 새가 영어로 BIRD. BIRD면 비르드 맞나? 엄마. 응? 새가 영어로 뭐야? 새? 어 새는 영어로 버드지. 아 이거를 버드라고 읽는구나. 우리 시우 영어 실력 진짜 큰일이네. 아니 엄마 영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영어 선생님 불러놨어. 영어 선생님? 응. 아 유명한 선생님이래. 아니 무슨 또 영어 선생님을 불렀어. 엄마 지금 나갔다 와야 되니까 선생님 오면 말 잘 듣고 수업 잘 듣고 있어 알았지? 도저히 수업을 못 들을 것 같은데. 그럼 엄마가 김장한테 때려줄까? 어? 아니 머리가 아픈데 김장을 왜 때려? 그러면 등이 앞에서 머리 아픈 건 까먹을 거야. 아오 엄마 야 약속이다며. 얼른 나가. 알았어. 어어 아 엄마는 무슨 영어 선생님을 불렀어.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수업 엄청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아 망했어. 구독. 아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 영어 선생님 왔나 보다. 고조, 네가 시우네? 네, 네! 아, 그렇구만 기래. 아주 반갑시우야. 네네, 오늘 너에게 그 영어를 가르쳐줄 이철순 선생님이야. 이철순 선생님이야? 아니, 고조 그 리철순. 성이 조금 특이하네요. 우리나라에 리씨가 있었나? 기억하? 고조? 내래 북한 사람이라길이. 예? 북한 사람이야? 그래. 우와 대박. 그저 뭘 그렇게 놀라고 있네. 그 북한 사람 처음 보네. 네 처음 봐요. 거기다가 북한 영어 선생님은 진짜 처음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만 길이. 어쨌든 고조 내래 오늘 네 머릿속에 영어를 깊숙하게 박아줄게야. 아 내 머릿속에 영어 박기 싫은데. 고조 오늘 내 지도만 잘 따라와준다면 말이야 그 외국 사람들처럼 영어를 아주 그냥 이게 신명나게 잘할 수 있을 것이야. 알겠네? 네. 아, 저 근데 선생님 고조 뭐이야? 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고조 말해봐. 선생님 말할 때요 왜 자꾸 고조 이러는 거예요? 고조 이 말주는 말이야 그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말투라서 말이야. 고조 이 말투를 계속 쓰는 이유는 고조 할아버지를 잊지 않기 위해 고조 계속 쓰고 있는 거지. 진짜요? 가짜야? 네? 네?
그냥 웃자고 한 말이디. 하나도 안 웃긴데. 고조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지 말라. 아, 진짜? 고조 그럼 지금부터 이 수업을 시작해보자. 고조 그럼 내가 하는 영어를 한번 따라해보라. 네? I am a boy. I am a boy. 고조 그게 아니지. 예? 뭐가 틀렸지? 고조 그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 I am a boy. I am a boy. 고조 똑바로 안 할게요. 예? 아니 저 그 뭐가 틀린 거예요? 고조 그 억양이 다르잖네. 억양이요? 자, I am a boy. 아, I am a boy. 그렇지. 고조 이제 좀 잘 따라하는구만 기래. 뭐야?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자, 고조 다음은 그 You are a girl. You are a girl. 그렇지. 이 벌써 그 영어 실력이 그냥 막 소부소부 늘어나는구만 꼬박기래. 아, 선생님 지금 또 웃자고 농담하시는 거죠? 고조 내래 그 수업 시간에는 말이야 장난 따위는 하지 않아. 진짜구나. 고조 영어 별거 없디. 그 나한테 영어를 배우면 말이야 그 금방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게야. 아, 근데 저 선생님 고조 뭐예요? 혹시 선생님 그 외국 사람이랑 대화해본 적 있으세요? 고조 당연하니. 내래 그 혼자 미국에 여행도 갔다 왔어. 진짜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외국 사람들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그랬어요? 고조 그럼 그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로 얘기하지 뭘로 얘기를 하겠어? 근데 말이야 그 내래 그 영어로 미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 왜 그랬을까요? 고조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수도 있나? 고조 그 미국 사람들도 그 나한테 그 영어 수업 한번 받으면 실력이 그냥 팍! 될 텐데 말이야. 자 그럼 고조 다시 수업 시작해보자. 네. 고조 공부가 많이 힘드네. 네. 뭐예요? 방금 여기 아바디 오셨네? 아 아니에요. 아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이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혼자 여행을 하셨어요? 고조 이 말이 안 통하면 말이야 그 바디랭귀지라는 걸 하면 되는 게. 바디랭귀지? 그 몸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고조 그거는 말이야 그 아 아 이렇게. 오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바디랭귀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영어는 안 배워도 되겠네요. 고조 그래도 그 영어는 할 줄 알아야지. 아 진짜 영어 너무 어렵고 집중도 안 돼요. 그 고조 네가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말이야 이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뒤에 얼음 보숭이를 사주갔어. 얼음 보숭이요? 그 뭐지? 얼음 원숭인가? 고조 그거야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이 북한말로 얼음 보숭이야. 아 그렇구나. 그 영어를 북한말로 하는 거예요? 고조 그렇지. 그럼 마스크는 뭐라고 그래요? 얼굴 가리개. 와 그러면 그 TV에서 하는 버라이어티 쇼는요? 노래춤 묶음. 네? 노래춤 묶음이요? 고조 그거를 보면 말이야 거기서 그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니까 그 노래춤 묶음이지. 북한말 엄청 재밌네. 자 그럼 고조 다시 수업 시작하죠. 네, 네. 자 고조 따라해보라. 아, I like 콜라. 그렇지. 고조 이제 좀 영어를 할 줄 아는구만 기래. 아, 고조
누가 왔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엄마! 고조 시우 오만이 되십니까? 아, 고조 그 아이가 아주 그 영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조 그 오늘 배운 용어 엄마한테 한번 좀 내보라. 네! 아, 그 아이의 뭐 보이 유어라걸? 뭐야? 고조 오만이 그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도 이렇게 잘 따라할 줄 몰랐습니다. 아, 네. 아, 그럼 저는 다음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오, 기래 기래 기래. 안녕하세요. 시우야, 아, 너 영어 다시 한번 해봐. 응. I am a boy. 오연이 왜 그래? 비컨 말처럼. 저 선생님이 비컨 사람이라서 그런 건데. 응? 비컨 분이시라고? 응. 아니 그래도 영어 어려운 걸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난 오늘 엄청 재밌었는데. 칭찬을 하세요. 너 안 되겠다. 뭐, 뭐가? 너 영어 과외 수업 좀 받아야겠다. 또? 아니 엄마, 저번에도 영어 과외 수업 받았는데 효과 하나도 없었잖아. 그 괜히 돈 버리지 말고. 아, 나 과외 수업 받기 진짜 싫은데. 아, 드디어 오늘이 그 영어 과외 수업 받기 시작하는 날인데. 아니,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한글 공부를 시켜주지. 아 진짜. 아 선생님 오셨나 보다. 아 없는 척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구독. 안녕. 아, 안녕하세요. 네가 시우구나. 네. 오늘부터 나랑 영어 수업 하기로 했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맞아요. 그럼 들어갈게. 네. 시츠레시마스. 근데 선생님 말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만나서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일단은 이 선생님 소개부터 좀 할게. 선생님 이름은 나카무라 스메키리 와로바시 닭광이야. 네? 이 이름이 뭐라고요? 나카무라 스메키리 와로바시 닭광. 이름이 엄청 기네. 그냥 줄여서 닭광이라고 부르면 돼. 아, 네. 아니 근데 그 이름이 엄청 특이하시네요. 아, 내가 그 일본 사람이라 그래. 아, 그러시는구나. 아니 근데 일본 분이시면은 일본어를 가르쳐줘야지 왜 영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영어를 좋아해서. 난 영어 엄청 싫던데. 선생님이랑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시우도 영어가 좋아질 거야.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은 그 수업 시작 전에 우리 시우가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한번 해볼게. 네. 먼저 그 스쿨이 한국말로 뭐지? 스쿨이면은 학교.
그렇지. 이 스쿨은 한국말로 학교지. 네? 뭐라고요? 학교. 학교가 뭐지? 아, 시윤이가 스쿨이 학교인 건 알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구나. 아니, 그게 아닌데. 자, 그러면 다음 테스트. 그 뮤직이 한국말로 뭐지? 뮤직이면은 음악! 그렇지! 뮤직은 한국말로 음악그. 네? 음악그요? 어. 음악 아닌가? 맞아! 음악그. 선생님, 한국어 발음은 왜 저러시지? 박범 선생님! 어? 혹시 선생님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 한국어? 선생님은 그 일본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서 배웠어. 선생님 한국어 어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한국어 완벽하게 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이 너무 칭그찬 하지 마. 네? 뭘 하지 말라고요? 칭그찬. 그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걸 칭그찬이라고 하지 않아? 칭찬이라고 하는데? 그래, 칭그찬. 그게 아니고요. 그 칭! 칭! 찬! 찬! 칭찬! 칭그찬. 칭찬이라는 게 일본 사람들한텐 어려운 단어인가?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테스트는 다 한 것 같고. 아, 맞다. 이 한국에서는 그 처음 수업 때 선생님이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한다면서? 오, 맞아요, 맞아요. 와, 선생님 한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공부하셨네요. 칭그찬하지 말라니까. 아, 네. 그럼 선생님이 오늘 맛있는 거 쏘를게. 네? 쏘를게요? 응, 내가 쏘를게. 쏘를게. 쏘를게가 쏠게. 선생님이 맛있는 거 쏜다고요? 그래, 선생님이 쏠게. 한국어 발음이 진짜 이상하시네. 그럼 어떤 거 먹고 싶어? 글쎄요. 해무버거 어때? 해무버거가 뭐예요? 해무버거를 몰라? 양쪽에 빵이 있고 가운데 고기가 들어있는 맛있는 해무버거. 아, 햄버거요? 그래, 해무버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왜 못 알아듣겠지? 혹시 이 근처에 해무버거 가게가 있어? 저기에 그 맥도날드 있어요. 아, 마크도날드. 네? 그게 뭐예요? 방금 네가 마크도날드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저는 그 맥도날드 있다고 했는데. 그래, 마크도날드. 저기 선생님. 어? 선생님 그 한국어 발음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그 내가 어떤 발음이 이상한데? 그 아까 전에도 음악을 음악그라고 하고 칭찬을 칭그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하지? 음악그, 칭그찬 맞지 않아? 네, 맞지 않아요. 특히 조금 전에 마크도 나르도가 제일 이상했어요. 그럼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맥도날드 이렇게요. 마크도날드. 아니 아니, 맥도날드 맥도날드 마크도날드. 어우 답답해. 자, 선생님 그 맥도날드 이거 몇 글자예요? 마크도날드 네 글자. 아, 아니 지금 선생님이 하신 건 여섯 글자예요. 자, 천천히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맥도날드. 맥도날. 그렇죠, 마지막. 도. 아니요, 드. 도. 아니 선생님, 그 도가 아니라 드예요, 드. 아,
도가 아니고 드. 그러면 맥도날드. 아니요, 그 앞에는 도가 맞고 뒤에가 드라고요. 아, 앞에는 도가 맞고 뒤에가 드. 그러면 마크도날드. 아니, 왜 또 맥이 마크가 된 거야? 와, 이거 한국어 발음 너무 어렵다. 자, 그러면 다시 천천히 제가 하는 걸 따라해 보세요. 응, 알겠어. 좋아요. 아, 자, 아, 칭찬. 칭찬. 맥도날드. 맥도날드. 와, 잘하셨어요. 연습하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아, 진짜 다행이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연습하시면 한국어가 그냥 팍팍 늘 거예요. 아, 진짜 고마워. 아, 근데 지금 몇 시지? 아, 벌써 수업 시간이 끝났네. 아, 벌써요? 그러면 선생님 이만 갈게.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해. 예? 아? 잠깐만. 이건 뭐가 반대로 된 것 같은데? 내가 영어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한국어 수업을 한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진짜 완전 망했죠. 수학시험 20점을 봤다니. 아, 진짜. 아, 제대로 다 푼 것 같은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나온 거지?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지? 아니,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긴. 내 머리가 문제지. 아우, 진짜. 나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수학 토끼 시험 봤다며? 어, 무슨 말이야? 나 시험 안 봤는데? 안 봤다고? 어. 너 엄마는 똑바로 봐. 너 거짓말하는 거 티 다 나거든. 무슨 말했어? 20점. 20점? 으, 진짜 어떡하니? 다음 시험은 진짜로 꼭 잘 볼게. 너 저번에도 그 말했거든? 내가 그랬었냐? 아이, 진짜야. 다음 시험은 진짜 꼭 잘 볼게. 진짜야? 그럼, 엄마. 나 못 믿어? 응, 못 믿어. 아, 못 믿는 거다? 아이, 근데 이번에는 진짜야. 그래? 그럼, 어, 무조건 잘 볼 수 있어. 그럼, 너 다음 시험 70점 이상 받으면 엄마가 너 갖고 싶었던 게임기 사줄게. 게임기? 응. 아싸, 게임기. 받을 수 있을까? 자신 없으면 그만두고. 아, 아니야. 나 진짜 자신 있어, 엄마. 알았어. 그럼 누워 온다. 다음 수학 시험 무조건 70점 넘게 받아야 돼. 아니, 근데 뭘 알아야 뭐 수학 문제를 풀던가 하지. 아, 진짜. 어? 아, 여보세요? 야, 철주야. 무슨 일이냐? 너 요번에 그 수학 시험 본 거 몇 점 맞았죠? 그런 걸 뭘 물어봐. 아, 너도 못 봤어? 100점이지. 아유, 재수없죠. 아, 철주야. 어? 야, 수학 좀 알려주면 안 되냐? 어? 나보고 수학을 알려달라고? 어, 나 다음 수학 시험 무조건 70점 넘게 받아야 된단 말이야. 아, 좀 귀찮은데. 아, 제발.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진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어, 당연하지. 알겠어. 그러면 일단 니네 집으로 갈게. 어? 좋았죠. 철주가 수학을 잘하니까 철수한테 수학을 쫙 배워갖고 다음 시험은 내가 무조건 잘 본다. 했을까? 구독! 나왔다. 어, 왔죠?
야, 근데 너 나한테 진짜로 제대로 배울 마음이 있어?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야? 당연하지. 그럼 딱 한 가지만 지켜. 한 가지? 어떤 건데? 수업할 동안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뭐? 뭐? 너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어. 수업할 때만큼은 내가 너한테 선생님이잖아.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싫으면 말고. 어 아니야 선생님이라고 부를게. 그럼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 철수야 그럼 얼른 시작하자. 철수야? 선생님 수업 하자. 야 누가 선생님한테 반말을 하냐. 아 진짜. 선생님 수업 시작하시죠. 그럴까? 게임기를 위해서라면 참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모르겠는데. 야 이게 제일 기초 중에 기초 공식이야. 야 쉽게 좀 다시 설명해봐. 야? 아 선생님 너 한 번만 더 야라고 부르면 수학 안 가르쳐준다. 알겠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 사다리 꼴 넓이의 공식은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란 말이야. 뭐를 곱하고 뭐를 더하고 뭐를 나눈다고요? 야, 너 돌머리냐? 돌머리? 야! 야? 야쿠르트 드실래요? 갑자기 무슨 야쿠르트야? 아니 선생님 목 마르실까봐. 아 됐고 여기에 집중해. 네. 좋아요. 이제 그럼 좀 쉴까? 네. 야 쉬는 시간에는 다시 친구처럼 불러도 돼. 진짜? 응. 야 수학 진짜 어렵다. 처음엔 어려운데 하다 보면은 쉬울 거야. 네 말이 쉽다. 자 지금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 이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 야! 누구세요? 어떻게 돼요? 머리 자르지 마세요. 깜빡 졸아버린 게. 야 너 잠 깨게. 저기 나가 서 있어. 응? 뭐라고? 수업 시간인데 반말하네. 나가죠. 서 있으라고요? 얼른. 완전 학교네 학교야. 너 또 졸 거야 안 졸 거야? 안 졸게. 안 졸게? 안 졸겠습니다. 너 잠 좀 깨게.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와. 네. 철수 쟤는 수학 좀 알려달라니까. 자기가 무슨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아. 오 열받아. 개인기만 아니어서도. 그래 참자 참아. 야 너 세수만 하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죄송합니다. 자 수업 시작하자. 이제 좀 쉴까? 저기 쉬는 시간에는 친구처럼 해도 된다고 그랬지? 응. 아우 진짜 너 뭐하는 거야? 수학 좀 알려달라니까. 네가 진짜 선생님인 줄 알아? 진짜 수학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하기는 진짜 재수 없고 반만 떨어져갖고 내가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꾸 수학을 배운다 너한테. 속 시원해. 수업 시작할까? 아아. 진짜 완전 대박! 내
80점을 맞았다고? 엄마! 잘했다 잘했어! 엄마 그러면 야 그 게임기 찾으실 거야? 그럼! 아까! 여보세요? 어, 야 정진아! 나 수학 80점 맞았죠! 아 그래? 야 진짜 고맙다! 어 축하해. 야 근데 너 목소리에 힘이 왜 이렇게 없냐? 아, 나 시험 답안지 밀렸었나봐. 뭐라고? 나 이번 시험 완전 망쳤어. 잠깐만. 수업할 동안은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너 한 번만 더 야라고 했느냐. 너 재밌게 가르쳐준다. 철주야. 왜? 너 내가 답안지 안 밀리고 쓰는 방법 알려줄까? 뭔 소리야?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알려줄게. 예, 진짜. 은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